과거에는 이제 그런 성향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.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, 첫째는 우선 이제 교육부가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국어, 이제 한글 교육이죠. 또는 이제 수학, 그 숫자 교육에 대해서 좀더 이제 과거보다 그것을 미리 떼고 오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교과서나 교육 과정을 많이 바꿔서 다소 쉽게 구성된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계속 간과하는데 그 시기, 그러니까 만 3세, 4세, 5세 요 시기에는 문자나 숫자 가지고 그렇게 추상적인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자연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런 것 속에서 상상력이나 관찰력을 공부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무리하게 숫자 교육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.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1학년 첫 시간에 하는 게 숫자 1, 1이란 숫자를 쓰는데 점을 찍어가지고 학생들이 따라 쓰게끔 하는 것이 초1을 처음 수학 시간에 하는 겁니다. 그 무슨 뜻이냐면 유치원에서는 숫자도 쓰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. 학교 가면 다 초등학교 가면 쓴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거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.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 더하기 3은 얼마냐? 5다. 이 정도는 초등에서는 한참 뒤에 갑니다. 한참. 한참이란 말은 적어도 한 6월이나 7월 정도 가야 그 정도 공부하는 겁니다. 근데 그거 벌써 유치원에서 다 배워버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할게 없어요.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죠. 또 요즘 99단이나 또는 두 자릿수 덧셈 이런 건다 2학년 과정입니다. 2학년. 초2 과정인데 이것이 유치원의 방과 후 교재 보면 그런 걸 다루는 교재들이 있어요. 유치원 누리 과정에서는 정규적으로 하지 않지만 방과 후에 별도의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배우는 그책 속에는 초2 과정까지 나온다는 얘기죠. 그런데 초2 때 그것을 국가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게 그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는다는 것이고요. 학자들도 그렇게 다 맞춰서 놓은 건데 그것을 만 5세 아이, 아직 우리 나이 6살 정도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겠느냐. 만약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억지로 그걸 배운다면 아마 암기하는 수준에서 끝날 겁니다.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암기로 끝내버리면 정작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건성건성 알아듣고 또 그것을 이미 배웠다는 그런 생각에 선생님 수업을 무시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유치원 때 억지로 암기했고 초2 때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또 선생님 설명을 우습게 여기니까 또못 알아듣는 그래서 영원히 모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.